안녕하세요. 차약가입니다. 제가 지금 어디 나와 있냐면 이마트 트레이더스 하남점에 나와 있습니다. 쿠디에서 합업 스토어를 한다 그래서 나와 봤는데 지금 쿠디의 모든 텐트들이 다 진열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쿠디의 모든 텐트들 신제품부터 시작해서 기존 제품도 하나씩 소개해드리면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뭐 쿠디에서 요즘에 다양한 뭐 에어펌프나 스피커나 이런 것들을 출시하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디어스에서 2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평소에 쿠디에 관심이 있던 분들은 오셔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10.0이에요. 기존에 8.0이 있었고 9.0인 쉘터가 있었는데 두 가지의 장점을 다 커버하는 제품입니다. 기존의 8.0은 폭이 3.2m였는데 요거는 3.6m로 나왔어요. 그래서 기존에 뭐 이제 8.0이 13.6이나 파밀리아나 허브 쉘터랑 도킹했을 때 폭이 3.6이랑 3.2로 안 맞았기 때문에 완벽한 도킹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10.0으로 나오면서 이제 사이즈에 딱 들어맞게 완전히 도킹이 됩니다. 기존에 2.5m였었는데 2.8m로 더 늘어나서 전체적인 공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쉘터 같은 경우가 기존에는 폴리원단이라서 연결했을 때 폴리와 면의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쉘터로 사용할 수 있게 바닥면이 다 탈부착이 돼요. 그리고 양쪽 전면 도어랑 후면 도어까지도 다 오픈이 되기 때문에 겨울에 장박하실 때 허브 쉘터에 연결해서 도킹 시스템으로 사용하기 정말 좋게 출시가 됐습니다. 제가 8.0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8.0은 사실 약간 작은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요거는 엄청 커졌습니다. 신고는 거의 비슷하겠지만 이 폭이 앞뒤로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생각보다는 많은 차이가 느껴지네요. 8.0, 9.0, 10.0, 뭐 13.6 요게 사이즈를 말하는 건데 이제 8.0이 에어매트 놓고 여기에 테이블 공간이 좀 작았다고 하면은 요거는 요런 에어베드를 놓고도 가운데 쪽에 테이블 펼쳐놓고 충분히 앉아서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0.0이 되면서 도킹 시스템이 완벽하게 완성이 된 것 같은데 자, 좀 이따 가서 허브 쉘터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쿠디의 요런 에어 텐트들은 요 에어폴이 강점이죠. 에어폴 자체도 쿠디 제품들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두꺼운 요런 에어폴이 들어갔고요. 그라운드 시트가 예전에는 다 일체형이었었는데 분리형으로 나와서 지퍼를 통해서 이쪽 부분을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그라운드 시트를 뗐다고 하더라도 하단부 쪽으로 이너스커트가 또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벌레 유입이나 바닥으로 한기가 올라오는 거는 굉장히 잘 막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이런 부분 벌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벨크로가 있어서 잘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쿠디 전용 러그입니다. 보통 이런 에어폴 때문에 러그 사가지고 딱 낄 때 이 부분 안 맞아서 접어놓거나 자르거나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예 이렇게 러그가 맞춰서 나왔네요. 10.0도 마찬가지로 천장 쪽으로 이렇게 TPU 창도 있고 연통 홀잭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10.0에는 이렇게 외부 쪽으로 지퍼가 달려 있는데 이 지퍼에 타프를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파밀리아 8.0, 13.0 허브 쉘터 타프가 다 연결이 가능해요. 당연히 도킹도 다 가능하고요. 에어 텐트를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펌프를 많이 쓰실 건데 에어 텐트는 전동 펌프를 쓰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전동 펌프도 진짜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아요. 기존의 전동 펌프들보다 부피가 엄청 작아졌습니다. 거의 한 반 정도 되는 크기로 줄어들고 저도 이거 소리를 들어봤는데 기존의 제품들이 진짜 빠바바방 이런 소리가 났다면 이거는 기존 제품들에 비해서 소리가 진짜 혁신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렇다고 소리가 안 난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기존의 제품들보다는 소리는 확실히 많이 줄었고 가장 큰 특징은 공기압을 자동 유지를 시켜줘요. 그리고 에어가 빠지시 알람도 울려지고요. 특히나 요즘에 에어 텐트로 장박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제품 하나 가지고 계셔서 설치해 놓으시면은 에어 텐트 바람이 빠지는 거를 훨씬 더 잘 막아주겠죠. 후디든 어떤 텐트든지 간에 에어 텐트 쓰실 분들은 이런 펌프는 하나 가지고 계시면은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오로라라는 텐트입니다. 에어 돔 텐트예요. 요것도 사이즈가 정말 큰데 지름이 5m에 높이가 2.5m인 8개의 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내가 원하는 곳으로 출입구를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TPU 창 연결해서 360도 외부 풍경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 쪽으로 요런 우레탄 창이 있어서 밤하늘을 또 감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저런 벤틸 창들이 있어서 저쪽을 통해서 환기 시켜주거나 화목난로도 빼실 수가 있습니다. 5m급의 이런 돔 텐트는 진짜 커요. 측면 쪽에 도어가 제 키에 안 닿죠. 그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가진 게 이런 돔 텐트고 5m 돔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사진으로 좀 작게 나오는 거지 충분히 여러 명이서 둘러앉아서 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오로라 자식으로 사용해도 좋고 원형 테이블 놓고 한 8명까지도 둘러앉을 수 있는 사이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13.6이라는 제품이고요. 파밀리아가 요것보다 조금 더 크고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게 요 13.6이라는 제품이에요. 가족 캠퍼분들이 충분히 넓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아마 장박에도 이 13.6이 파밀리아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많이 설치가 되어 있던 텐트입니다. 폭은 3.6m에 그리고 길이는 3.8m, 높이는 2.2m예요. 퀸 사이즈의 에어매트가 있고 이쪽에 소파가 설치가 되어 있죠. 폭이 3.6m로 넓기 때문에 에어베드가 두 개가 설치가 되고도 자리가 조금 남습니다. 그 정도로 폭이 커요.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공간을 분리해 줄 수 있는 스킨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 그래서 전실과 거실을 분리를 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침실로 사용을 하고요. 이제 이쪽을 거실로 사용을 해도 돼요. 바닥에 러그 깔고 좌식 세팅으로 만들어 주시면은 장박할 때 정말 좋으실 거예요. 장박할 때 에어텐트 무너지지 않냐? 에어텐트가 무너지면은 폴 텐트도 무너집니다. 진짜로. 근데 이런 에어텐트 가운데 기둥으로 받쳐주는 게 있어요. 보강해주는 폴대만 몇 개만 달아주시면 폴대 텐트보다도 훨씬 잘 견뎌요. 이 에어텐트가 겨울에 눈 올 때 못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편견은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이드 쪽으로 정말 큰 창이 다 들어가 있는데 다 탈부착 되고요. 그리고 TPU 창으로도 다 교체를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렇게 메쉬 스킨을 사용을 하다가 겨울에는 떼서 TPU 창을 붙여주시면은 겨울 캠핑 하실 때 되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장박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허브 쉘터에 8.0을 도킹을 시켜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 허브 쉘터 같은 경우는 사면에 다 도킹을 시킬 수 있어요. 여기에 뭐 13.6, 파밀리아, 8.0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10.0까지 다 도킹을 시킬 수 있는데 8.0도 일체감은 워낙 좋기는 하지만 어쨌든 요 폭이 3.6m예요. 허브 쉘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10.0과 훨씬 더 일체감 있게 도킹이 되는 거예요. 또 허브 쉘터 같은 경우는 층고가 조금 더 높습니다. 이거는 2.7m예요. 그리고 천장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허브 쉘터 장점은 사면으로 도킹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박할 때 좋고 여러 명이서 정말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8.0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린 10.0보다 사이즈는 조금 작아요. 저는 이거 아이보리 컬러로 가지고 있는데 10.0에 비해서 바닥은 탈부착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쉘터로 사용하실 분들은 10.0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10.0보다 8.0 보니까 확실히 사이즈가 이게 약간 작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사이즈 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8.0 말고 10.0으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파밀리아죠. 제가 두 번이나 리뷰를 했던 제품이고요. 13.6보다 더 큰 사이즈입니다. 3.6에 4.8m로 확실히 이 전실 공간이 13.6보다 훨씬 넓어요. 그리고 13.6 같은 경우는 바닥에 탈부착이 안 되는데 이거는 바닥에 전실적으로 그라운드 시트 부분이 탈부착이 돼서 쉘터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파밀리아가 13.6보다는 사이즈도 크고 그리고 활용도도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전후면 둘 다 탈부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리뷰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침실 공간에는 이런 에어베드가 두 개가 깔리기 때문에 4인 가족, 뭐 5인까지도 주무실 수 있어요, 사실. 그리고 제가 지금 앉아있는 게 이번에 새로 나온 에어블럭이라는 에어매트인데 에어매트들이 기존에 엄청 꿀렁거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에어기둥이 조금 특이한 형태로 일자로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세 대비해서 많이 꿀렁임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용 커버가 있는 것 같은데 전용 커버 같은 경우도 되게 도톰한 원단이 사용이 됐어요. 이렇게 누웠을 때 확실히 꿀렁임이 많이 개선이 됐고요. 에어베드 같은 경우도 점점 세대가 올라갈수록 많이 발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보통은 150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184짜리 사이즈까지 나오네요. 퀸 사이즈보다 더 큰 사이즈로 나오기 때문에 3인 가족이 충분히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 꿀렁임이 생각보다는 진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커버도 되게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요것도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웨이브라는 텐트고 폴리 소재로 된 텐트입니다. 이 웨이브는 사이즈가 작게 나왔어요. 가볍게 1박 2일용으로 사용하기 좋아요. 사이즈는 작은 대신에 측면이 좀 높게 나와서 이제 서서 생활하기 되게 좋게 되어 있고요. TPU 창으로도 교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쿠디에서 이렇게 신제품 스피커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탱고랑 와일드 캠핑으로 제가 전에 리뷰를 했던 제품이죠. IP67 방수를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진짜로 물에 담가도 소리가 나고 비 오는 상황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에요. 페어링이 서로 100대까지 다 연결돼요. 이 와일드 캠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게 가격 대비해서는 소리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후기들 찾아보시면은 거의 후기가 4.9가 넘을 거예요. 그 정도로 뭐 소리와 그리고 내구성 그리고 IP 방수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 스피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랜턴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근데 사실 이런 제품들이 약간 남성미스러우면서 이제 감성적인 디자인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또 출시가 됐습니다. 이게 라이라라고 이번에 새로 출시가 된 건데, 기존에 있던 이 와일드 캠핑하고 탱고보다도 스펙적으로는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일단은 4시간 고속 충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약 7시간 이상의 종합 배터리 수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랜턴을 사용하시면서 스타를 들어도 굉장히 오랜 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배터리는 10,000mAh가 들어가 있고, 밝기 같은 경우는 260루멘까지 밝기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메인 조명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IP67 등급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 오는 날 당연히 사용 가능하고, 제가 요거 전에 물에 빠뜨렸었죠. 이것도 물에 빠뜨려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60도 서라운드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 포유닛 30W 라우드 스피커를 탑재를 했어요. 30W면 소리 엄청 큰데 이 작은 사이즈에서 정말 빵빵한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대 30m까지 무선 연결이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5.3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손잡이 있어서 어딘가 걸어놓고 사용을 하셔도 돼요. 오늘 이렇게 쿠디의 신제품인 10.0 소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다양한 쿠디의 텐트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쿠디가 점점 라인업을 늘려가면서 면 에어 텐트에 점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텐트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한번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쿠디의 모든 텐트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고요. 20일까지 팝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쇼핑도 하면서 뭐 장도 보면서 이렇게 쿠디 에어텐트 구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최 작가였고,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